안녕하세요, 한이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책장을 탁 열었는데 뭘 칠까 하면서 좀 평소에 안 치던 곡을 치고 싶어졌어요. 제가 치기 좋아하는 쪽은 사실 바로크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크 곡만 자꾸 치면 제가 그 한계가 이렇게 너무 좁게 정해지잖아요. 예술가들에게는 좀더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또 더더욱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배우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양한 것을 알수록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 잘안 쳤던 거 뭐가 있나, 오늘 새로운 거뭘 쳐볼까 해서 딱 봤다가 눈에 띈 곡이 차이콥스키였습니다. 차이콥스키 사계요. 그래서 딱, 2월이니까 2월을 쳐봐야겠다. 2월을 제가 연주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2월은 제 생일도 있는 달이어서 뭔가 모르게 애정 있는 달인데, 2월을 제가 연주한 적 없고 딱히 엄청 열심히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 쳤어요. 보고 쳤는데 중간에 굉장히 그 흥미로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35마디인데 왼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스타카토 같은 거 없이 해볼게요. 약간은 괴기스럽고 한데 그렇게 아주 무섭지만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랑 비슷한데 하다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영화의 조니 데뷔 그 등장한 영화가 있습니다. 조니 뎁이 모자 장수로 나오는데 모자도 희한한 거 쓰고 화장도 분장도 의상도 되게 희한해요. 약간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 또 무서운 느낌은 아니에요. 좀 익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딱그 느낌하고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난다. 그래서 제가 치고 있었습니다. 치면서 이 인상적인 이 부분은 좀 전주에서 치면 좋겠다. 이딱두 마디만요. 그러면 음감이 발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것을 영상을 찍어야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주에서 쳐봤습니다. 올려서 그다음 또 올려서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랑 느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뭔가 그 이거 자체 이네 개음 진행만으로도 뭔가 약간 으시시한 느낌이 나는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 곡은 정말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교수님들 좀 청강도 자주 다녔어요. 독일 음대 교수님들은 자기 레슨 시간에 누가 와서 들어보는 것을 대부분 오케이 합니다. 선생님 저 수업 좀 청강해도 될까요? 다른 프리슈얼은 그러면은 대부분 90% 이상은 오케이를 하십니다. 그런 걸좀안 좋아하는 교수님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미 음대에 소문이 다나 있어요. 저 교수님은 그런 걸 싫어한대. 그러면 부탁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수업들을 시간 날 때마다 교수님들의 연주에 그 레슨하시는 걸 가서 들었는데 그때 조금 꽤 한국에서는 잘못 들어본 얘기를 거기선 자주 들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어떤 곡을 학생이 치면 이걸 작곡가가 왜이 조성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학생이 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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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요. 그럼 교수님도 또 거기에서 또 뭐라 뭐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조성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뒤로도 제 곡들을 연주를 해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런저런 키로 바꿔가면서 연주를 해보면서 이게 제일 좋구나 제가 이렇게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사실 우리가 조를 바꿔서 연주할 일이 거의 없죠. 제 성악 반주를 제가 사실은 전공을 하고 싶어서 독일에 갔던 거였는데 성악 원 키가 있어요. 보통 그뭐 이거는 소프라노 작곡된 곡이다 이런 것들 있으면 그게 곡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면 이렇게 바리톤들도 부르고
아니 메조 소프라노들도 부르고 이래요. 그럼 그걸 약간 키를 낮춰야 되죠. 소프라노는 너무 높으니까 음이. 근데 악보가 이미 있어요. 바리톤용, 테너용, 베이스용 이렇게 다 있고 소프라노 쪽도 마찬가지고요. 메조 소프라노.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메조 소프라노가 부르는 곡, 이건 소프라노가 부르는 곡인데 가곡 같은 경우는 원래 작곡가가 이건 바리톤용이라고 작곡을 한 원래 오리지널이 있고 그걸 테너도 부를 수 있게 약간 올려서 편곡한 거, 베이스도 부를 수 있게 약간 낮게 편곡한 거 이렇게 다 악보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대로 치면 되는 거죠. 악보가 이미 있으니까 반주자도 있는 대로 치고 성악가도 거기에 맞춰서 부르고요. 간혹 가다 그 바리톤이나 베이스용도 조금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서 한두 키를 왔다 갔다 조금 변경을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있는 악보를 가지고 칩니다. 그래서 전조를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실용음악 쪽처럼 CCM 반주를 하시는 분들은 전조를 해서 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클래식만 하신 분들은 사실 전조에 좀 약합니다. 사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왜 작곡가는 12키가 있는데 12개의 조성으로 곡을 쓸수 있는데 왜이 조성으로 썼을까? 이거를 고민해보는 건 되게 도움이 돼요. 연주를 할 때. 작곡가의 마음을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좀 조를 바꿔가면서 쳐보죠. 막샵 다섯 개인 곡들도 있잖아요. 치기 살짝 불편해요. 검은 금만 많으면. 그러면 이거는 연주자들을 골탕 먹이 위해서 작곡가가 작곡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조성이 이 작곡가가 생각했던 그 음에 너무 맞기 때문에 그샵 다섯 개라든가 뭐 플럿 여섯 개라든가 이런 곡을 작곡을 한 거지 꼭 골탕 먹이 위해서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어떤 음악학자가 쓴 책을 봤더니 그 사람은 각 조성마다 주는 느낌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색깔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색깔하고 좀 매치시켰는데 뭐 C 메이저 곡은 주황색이다. D 메이저는 뭐 노란색이다. 근데 이렇게 한 학자가 두명 있었어요. 한 학자는 제 색깔은 정확한 건 기억합니다. 한 학자는 C 메이저는 주황색이라 했는데 다른 학자는 C 메이저가 뭐 파란색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표가 있었고 그 표에 보면 각 조성마다 12키마다 쫙 색깔이 있는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 얼추 비슷한 느낌이 한60% 정도는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메이저 마이너 같은 거는 좀더 밝은 색을 쓰고요. 마이너는 조금 더 약간 어두운 색을 쓰는 식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시 차이콥스키로 돌아가서요. 전주라고 놀다가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멜로디인 거야. 어디서 들어봤지? 그러다가 이거인 거야. 이첫 내음이 그리그.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거를 5도 올려서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 다음 마디는 반복하고요.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차이콥스키와 그리그가 서로 이거를 표절 시비를 붙이진 않았겠죠? 설마 딱한 박자, 한 박자예요. 여기 딱. 16분음표. 16분음표 여기고요. 그다음에 그리그에서는 8분음표입니다. 시도레미파레파 여기에요. 이런 걸 발견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리그 차이콥스키로 전주하고 노니까 좀 너무 음이 너무 생소해서 그리그를 가지고 조금 전주하고 놀았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너무 여기 좀 흥미롭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막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적인 건 너무 힘들고요. 사실 네, 엄청나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그몇 마디 정도 예쁘다면 한마디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전주에서 쳐보세요. 되게 그게 음감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을 취미로 치신 분들 중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는 클래식을 하면서도 다른 음악을 하실 때, 장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연습 방법이라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